먼저 오늘 신규 종목은 지금 뭐 바로 편입을 일단 또 해보도록 할게요. 3만 4천원 이차환불을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차환불은 지금 3만 4천인데 제가 1만 6천원에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한 종목이에요. 이 이차환불은 자, 좀 계속적으로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똑같은 내용인데요. 자, 이 회사는 이제 그 7월 초에 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.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 28억, 2분기 실적이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. 영업 손실이 났는데 이 오프로드 쇼, 에이블 CNC 뭐 이런 회사들에 하고 비교했을 때는 영업 손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왔어요. 그래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선방했다 뭐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. 이차환불이나 뭐 에이블 CNC나 이런 어떤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 실적이 안 나옵니다.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으로 따지면 올라갈 일뭐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이 오프라인 매장이 270개나 있었는데요. 올해 17개로 축소했습니다. 그래서 거의 없어졌다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차환불 매장뿐만 아니라 뭐 명동에 나가도 이 거의 화장품 샵들이 거의 다 없어진 게 많습니다. 많기 때문에 그 여파를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사실은 이차환불은 이 이차환불의 매출액의 50% 이상이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네오팜에서 나옵니다. 네오팜. 네, 그러니까 네오팜이 자회사 네오팜이 이제 아토팜 있죠. 아토팜 파는 아토피 치료제 이 파는 이 네오팜에서 연결 기준으로 자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네오팜의 매출이 잡혀버린 거예요. 이 약간 이차환불 단독으로 이게 실적을 내면 실적이 좀안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네오팜하고 같이 좀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.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 내용보다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주가가 이제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8월 초에 이제 나온 뉴스가 또 하나 있죠. 8월 초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한국인 입국 제한 완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중국에서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증을 가진 한국인들의 비자 신청을 받는다. 이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이래 중에 한국인이 최초로 지금 8월 달 초에 지금 이제 입국 제한 완화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. 그 때문에 좀 올라 있고 그다음에 또 뉴스가 또 나왔죠. 그 중국의 거대한 온라인 기업 텐센트. 텐센트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아이치라고 그럽니다. 아이치라고 그러는데 그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거를 방송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소식에 8월 초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은 뭐 계속적으로 뭐 나온 얘기인데 양제츠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라고 합니다. 그 분이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부산을 방한한다. 그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.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냐면 이 뭡니까?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청와대의 안보를 담당하는 그죠? 탑원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니까 거의 시진핑 방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시진핑 방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, 실제로 행사의 방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가고 있고요.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, 지금 사실 화장품 종목이 안 가요. 잘안 가고, 어떻게 보면 이차환불만 갑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이차환불이 왜 이렇게 가냐? 한국 화장품도 잘안 가고 화장품 제조도 안 가고 코리아나 토니 모리 뭐 아모레퍼시픽 아무것도 안 가거든. 가긴 가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없습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갈까? 그 가만히 고민을 좀 했어요, 제가. 물론 이제 밑에서 잡긴 잡았는데 지금 한 저점에서 한 지금
내일 한 번만 더 가면 400이 나오는 어마무시한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거의 정치 테마주처럼 가고 있는데. 자, 그래서 실적도 좀 변변하게 안 나오고 그런 종목인데도 유달리 자기 혼자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 종목은 약간 품절주예요.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 지분이 한 80%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한번 땡기는 토니모리하고 애플 CNC하고 좀 다른 어떤 수급 물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, 차트를 잠깐 보시면 2016년도에 상장이 돼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10만 원을 찍은 종목입니다. 사실은 자 10만 원 이 여기죠. 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보면 이제 상장 초기에 그때는 사실은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 고점을 찍고 살살살 내려오는 시점에서 상장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팔팔하게 살아서 움직였을 때 1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이번 타이밍에 7,500원 저점을 찍고 지금 35,000원을 간 아주 특이한 화장품 종목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, 일단은 화장품 종목은 지금 거래량도 잠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7월 초부터죠. 제가 매수를 했던 그 시절부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고 내려갈 때는 거래량도 없어요. 그죠? 지금 빨간색, 파란색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거의 전부 다 빨간색 아닙니까?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또 거래량도 없어요. 누가 이거 지금 단단히 잡고 플레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화장품으로 간다기보다 한번 찍어가지고 좀 플레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이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내는 거로 봤을 때 올라갈 일이 뭐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가 이렇게 가면은 좀 이해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시중에 풀려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붙었죠. 자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.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. 이츠 환불이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중국 소비주 또 화장품 중에서도 뭐 제일 대장주로 올라가서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, 근데 양지츠의 그 외무 담당 위원장이 이제 오시는데, 이게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, 뭐, 시진핑 방문을 논의할 것이다. 그래서 어떤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, 이게 지금 미중 갈등 요소가 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이 양지츠 그 외교 담당 위원장이 사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글로벌 외교를 다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. 시진핑 옆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쉽게 말하면 좀 중국 편 들어라. 뭐 이런 걸 요청하라 올 것이다. 그래서 지금 뭐 균형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 때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. 네. 어쨌든 그런 이유로 온다면 양지츠가 무언가 선물을 좀 좋은 걸 갖고 와야 우리가 뭐 중국 편을 들던 뭐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예측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지, 네. 뭐 모멘텀이 이제 얼마나 좀 크게 정리될지 이런 것 좀 말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선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선물은 하나밖에 없죠.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주면. 아마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는 그 집권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왔던 그런 뉴스입니다. 그리고 이번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도 한번 방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취소가 되었고, 그리고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,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이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와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나와 있겠죠. 나와 있고,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나와 있겠지만,
확실하게 우리가 이좀 집중적으로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거는 결국은 이 하반기 때 이 시진핑 방한 주석에 대한 방금 이야기한 선물에 대한 이 보따리가 결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 유동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하반기 때 안 되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 때 또 할 수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원히라기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살아있는 모멘텀이 이 시진핑 방한 모멘텀입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 양제츠라는 사람이 방한을 한다고 해가지고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으니까요. 이 화장품 종목들 여전히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부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목표가는 42,400원. 자, 42,400원. 손절가 28,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